마파라스친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방탄소년단 비의 첫 솔로 앨범에 대한 빅뉴스가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 비가 걸그룹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손잡고 첫 솔로 앨범을 냅니다. 8월 1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키트 뮤직에 따르면 이 일은 비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전했는데요. 매니지인 프로듀서가 비의 음악을 총괄해 음악, 안무, 디자인, 프로모션 등 이번 앨범 제작 전반을 진두지휘한다고 합니다. 메인 프로듀서는 뉴진스의 성공을 이끌며 현재 K-POP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등극했었죠. 메인 프로듀서는 지난해 말 제안을 받았다. 처음에는 스케줄 때문에 망설였지만 비의 태도와 열정, 그리고 잘 몰랐던 그의 음색이 흥미로웠다 라고 전했습니다. 뉴진스 음악 파세 너무 예쁘고 매력 넘쳤는데 울태영이랑 만나면 또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진짜 기대된다. 비는 이번에도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음악이다. 비의 취향을 반영한 동시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음악, 잘 소화할 수 있는 음악에 중점을 뒀다. 눈코뜰 새 없이 바빴지만 재밌는 작업물이 나온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.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마지막 솔로 주자로 나선 비는 떨리지만 행복하다. 제 취향이 고스란히 들어간 앨범이다. 볼거리가 풍성할 것 이라며 아미분들이 행복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. 방탄소년단 비와 또 다른 솔로 가수 비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비의 매력적인 음색과 아름다운 모습을 만끽할 수 있는 비의 첫 솔로 앨범 진짜 너무너무너무 기대됩니다.